저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홍정용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위암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가능한 좀 환우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어,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또 문의를 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고 오늘 이제 항암치료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항암치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랑 위암치료가 크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될수 있는데 수술후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후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이라고 해서 항암 방사선을 동시에 하는 요법이 있는데, 어, 요 요법은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어, 아주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비교적 좀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실제로 받게 되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항암 치료시에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예측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어 어떻게 이제 대처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암치료와 위암치료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항암치료라 하면 어 항암제를 맞는 건데 이제 어떤 어,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는 크게 어, 이와 같이 세 가지 항암 요법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선행보조항암요법 이란게 있고 두번째는 수술후 보조항암요법 이란게 있고 세번째는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 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행보조항암요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수술 전에 어,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수술을 목적으로 어, 항암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어, 수술을 현재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수술을 진행하기에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해서 종양을 우선 좋게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네오어주먼트 항암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기는 하지만, 사실, 어,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란 것은 수술이 수술을 한 경우에 사실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이 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됐다 하더라도 어, 재발 방지 요법으로 어, 어, 흔히 제가 다지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혹은 다지기 목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어, 추가 투여하는 항암 요법을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주반트, 어, 키모테라피 어주반트 항암 요법이라고 말합니다. 고식적 항암 요법이라 하면은 어~ 아까 이제 수술이 제가 제일 중요한 이제암 치료의 방법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병이 좀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은 어렵고 이제 병을 이제 어,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병을 억제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투여하는 항암요법을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항암치료의 종류는 이렇게 선행보조항암 수술 후 보조항암 고식적 항암 같은 요법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위암 환우 분들에 한해서 위암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한 말씀에 한정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크게 보면은 어 비교적 이해하기가 간단합니다. 어 환우 분들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매우 초기에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에서 내시경상으로 그냥 위암 조직을 절제하는 이런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위암 자체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 수술이 가능한 조기이긴 하지만 내시경 절제술이 안 되는 경우에 는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술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이 나중에 재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또 일부 환우분들에게는 보조 항암 요법 대신에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을 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내시경 절제술이나 혹은 수술, 수술 후 항암요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위암을 잘 치료하고 완치적 목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근데 처음 진단받을 때, 이제 안타깝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식적 항암요법 혹은 고식적 방사선요법이라고 하여서, 이제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어, 증상이 발생한 부위를 좀 조절할 목적으로 고식적 항암 요법과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 내용, 수술, 수술로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이제 좀 복잡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제 복잡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긴 한데, 요 그림은 뭐 환우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기에는 내시경절제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초기 어, 수술이 가능한 병기이지만, 어, 내시경 절제는 불가능할 때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경과관찰, 보조항암요법 혹은 보조항암 방사선요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원격 전이로 발견된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는 완화적 전신항암요법, 고식적 항암요법 혹은 방사선요법 요런 치료들을 진행한다는 이제 그림이고,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설명과 유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위암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위암 절제술에 대해서 간단히 슬라이드 두개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어, 저는 이제 외과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위암 절제술을 외과에서 받다 보면 이제 개복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복강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로봇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저희가 위암 절제술 을 보조 항암 요법을 결정할 때는 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조 항암 요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방법에는 무관하게 수술 후 병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항암 요법이 결제되지는 않는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위암 절제술을 그 수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임파선 절제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D1 절제술, D2 절제술 혹은 경우에 따라서 D3 절제술이라는 용어도 있고 한데. 요, 요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1 절제술이란 것은 이것은 위 주변부 임파선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임파선 번호로는 뭐 1번에서 6번 혹은 7번까지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D2 절제술이라 하면 위 주변부 임파선에 더해서 확장 임파선 절제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D2 절제술은 D1 절제술에 비해서 좀더 광범위한 임파선을 함께 절제하게 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국내 기관에서는 현재 D2 절제술, 즉, 확장 임파선 절제술을 표준으로 시행하고 있, 있고, 그리고 위암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의 근거도 이런 D2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환우분들께서 이해하실 원칙은 큰 원칙은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어, 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D2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수술, 즉 D2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 가운데에서 병리학적으로 즉 최종 조직 검사상 2기 혹은 3기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보조 항암 요법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해외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국내에 이제 외과의 어떤 수술 어, 그런 실적이나 수술술기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실제로 국내의 모든 기관이라고 거의 모든 기관은 D2 림프절 절제술, 즉 확장 림프절 절제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꼭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위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D2 림프절 절제술을 받는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기 혹은 3기 환자에서는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걸 표준치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조 항암 요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S1 혹은 TS1이라고 하는 경구 항암제를 하는 바, 방법과 그 다음에 캡사이타빈 옥살리플라틴. 저희가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의 이제 상품명이 젤로다라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젤로다와 옥살리플라틴을 음. 합성한 용어로 젤록스라는 요법으로 아마. 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한우 분들이 아마 젤록스라는 요법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의 두 가지 원칙은 TS1 혹은 S1 혹은 젤록스라는 걸로 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제가 아까 표준치료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에 대한 근거 수준은 높다. 그리고 권고도 강한 권고를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료 지침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어떠한 근거로 이런 보조항암요법이 표준치료가 됐는지를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지만 간단히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2007년도에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도로 했던 연구고 뉴어 잉글랜저널이라는 아주 가장 유명한 그런 종양학 저널에 실려서 실제로 지금 표준치료가 된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연구자 그룹들은 실제로 수술한 2기, 3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냥 TS1으로 보조요법을 한 환자분들과 그냥 보조요법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S1으로 보조요법을 한 환자분들에서 재발이나 생존율이 향상된 것을 보고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의 하나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도로 일본 연구자들이 주도로 했던 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약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학의 방영주 교수님, 뭐 연세대학의 노성훈 교수님 각각 이제 종양내과 이제 외과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국내에서 주도를 했던 연구가 되게 했고 일부 이제 중국이나 타이완 같은 이제, 어 이제 또 그런 연구 자료도 같이 협력해서 참여했던 연구가 되고 이 연구는 어쨌든 국내 주도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젤록스라는 요법을 어 했던 연구고 젤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 없이 경과관찰 하는 환자분들과 수술 후 젤록스라는 어, 보조항암 요법을 한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젤록스 보조항암 요법을 한 환자분들의 재발이나 어, 생존이 어, 그 개선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 역시 어, 어, 란셋이라는 굉장히 아주 어, 매우 이제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실리면서 또 표준 치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 저희가 위암의 보조 항암 요법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가 됐던 두 개의 연구가 각각 일본과 한국의 연구인 거를 지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위암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 일본이나 한국, 특히 이런 아시아계 쪽 어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그런 표준 진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 선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그또그 그 배경에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술기가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에 있는 그런 외과 의사 외과 의료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D2 절제술 그러니까 광범위한 림파선 절제술을 훨씬 더 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의 그런 수술 혹은 치료 혹은 보조항암요법 이런 것들을 어, 자랑스러운 거지만 실제로 일본 한국과 같은 이런 아시아 나라들이 어, 어, 그런 치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보조항암요법 두 가지 TS1과 젤록스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 환우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TS1으로 보조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TS1은 하루 두 번을 복용하는 경구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용하는 방법은 4주를 투약하고 2주를 휴약하는 니까 그러니까 6주 간격으로 한 사이클이 진행되는 약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 실제로 총 8사이클 그러니까 6주 간격 8사이클이니까 총 48주가 되기 때문에 어, 대략 잡아서 1년의 치료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투약을 하고 2주 동안 휴약을 하고 실제로 4주 동안 투약 기간에는 TS1을 하루 두번경고 복용하게 됩니다. 어, 환우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실제로 이거를 TS1이라는 보조 요법을 했을 때 재발률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본 연구자들이 논문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3년 무재발 생존율러니까 이건 전체 생존율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할 텐데 어찌 되었든 아예 생존도 해 있으면서 재발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재발 생존율을 보면 실제로 보조 항암 요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60% 정도 됐는데 보조 항암 요법을 했을 때는 72.7%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3년 시점의 재발률이 TS1 보조항암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40% 정도였는데, 보조요법을 하고 나서 그게 27% 정도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4분이 재발했다면, TS1 보조항암요법을 하게 되면 10분 중에 한 2분 내지 3분 정도만으로 재발하는 걸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가 돼서 시행했던 그 젤록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S1 요법은 이제 경구약으로 1년간 치료하는 약에 비해서 젤록스 요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젤록스, 젤록스 요법은 두 가지 약을 이용해서 보조항암요법을 하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약은 젤로다라는 경구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로다라는 경구항암제를 경구로 복용을 하고 옥살리 플라틴이라는 주사 항암제를 3주에 한번 정맥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 젤록스라는 치료도 3주 간격으로 8사이클, 그러니까 총 24주,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S1은 먹는 약 하나로 하지만 1년 정도 치료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젤록스 요법은 먹는 약과 주사약을 같이 하지만 6개월 정도의 치료가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2주 동안에는 젤로다를 하루 두번 경구 복용하다가 1주 동안 휴약 기간을 갖고요. 옥살리 플라틴은 어그 3주 사이클이 시작되는 첫날 주사를 한번 맞고 3주마다 한 번씩만 맞는 스케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젤록스 요법에서도 이제 환우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재발이 줄어들 수 있느냐. 어, 마찬가지로 어, TS1 연구와 유사하게 어, 3년 시점 재발률을 대략 40%에서 25%로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어, 어찌 보면 이게 적다고 느껴.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 100명 중에 25명이라고 이해, 어,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게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1명이 재발할 거를 25명만 재발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사실 절반의 재발률을 낮춘 거거든요. 이재발률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아주 유의한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겠습, 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우분들께 조금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항, 저희가 보조 항암 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술 받고 보조 항암 요법을 하고 이제 무병 상태로 잘 지내시길 저희가 바라고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환우분들은 어, 수술도 잘 되었다 하고 또 보조 항암 요법도 의료진 권고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젤록스 요법 연구 결과도 그렇고 앞에 TS1 연구 결과도 그렇고 사실 어 보조 요법을 열심히 하지만 아까 앞슬라이드에서도약28% 혹은 클래식 요 젤록스 연구에서도 25%의 환자는 안타깝지만 어 수술도 잘 되고 보조 항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분들을 재발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저희가 이제 어, 최선의 치료를 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환우분들께서 조금 어, 이해는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질문은 또 나중에 좀더 받기로 하고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은 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D2 림프절 절제술로 완전 절제를 한 위암 환자에서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술 후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지금 저희가 진료 지침에서 약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어 국내에서 또 대규모로 진행된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뚜렷한 생존율과 어 그런 재발 발생의 감소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한 권고로 되고 있고 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술 보조 항암 요법이 좀더 어, 언급되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 외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방사선 요법을 좀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항암 방사선 요법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아까 말씀드린 D2 림프절 절제술, 그러니까 확장 림프절 절제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내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 국내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거의 모든 기관이 성공적으로 하는 D2 림프절 절제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요법을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현실은 실제로 D2 림프절 절제술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다 충분히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현재는 보조 항암 방사선 요법 대신에 항암 요법만을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 결과, 수술 최종 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환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시 주의사항을 어,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각 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항암 설명이나 혹은 어, 그런 항암 정보센터 어, 정보센터 등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토할 것 같다. 입안이 헐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손발이 저리다든가, 손발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힌다든가, 이런 흔한 부작용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항암제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 아마 다 자제 아시겠지만, 항암제, 지금 위암 수술로 보조항암요법으로 쓰는 항암제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냐, 진료실에서 이제 문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걱정되시는데, 어, 굉장히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하고 했지만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 의료진이 판단하건데 잘 견디실 걸로 생각하고 표준 용량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부작용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 어, 부작용으로 인해서 응급실 혹은 입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저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모니터하면서 진행하는 거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토할 것 같다는 이제 증상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소량씩 자주 드시고, 또그 항암제 투여하기 이제 좀 직전에는 가능한 좀 드시는 걸좀 피한다든가, 또뭐 실온 또는 차게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환우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고, 또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면 항암제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진토제들을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보험이 되는 진, 진토제도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진토제들도 있는데, 어, 환우분께서 실제로 항암 과정 중에 구토 증상으로 힘들고, 그걸 실제로 진료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진토제들을 추가로 사용 가능하니까, 이건 진료실에서 꼭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입안이 헐었을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부드럽고 그런 씹기 쉬운 음식을 위주로 드시고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입안이 헌것 자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 진통제를 아끼지 마시고 어쨌든 입안이 당분간 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통증 조절을 하는 게 실제로 항암 치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료진이 사실은 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골수 기능 저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적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빈혈이나 피로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골수 기능 저하의 시점은 대개 항암을 맞는 당일이나 바로는 일어나지 않고 대개 항암제를 하고 한일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일주에서 (2주) 사이가 사실은 골수 기능이 가장 떨어진 시점이 되어서 어~ 실제로 어~ 그런 백혈구 떨어지고 실제로 그 환우분들께서 몸 관리를 한다던가 어~ 할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시기는 항암제 맞고 바로가 아니라, 오히려 항암제 맞고 한 1, 2주 사이, 그 때를, 그, 그 시기를 좀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그 시점, 그러니까 한 1주에서 2주 사이 시점은 이제 손 자주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항암제의 또 다른 이제 부작용 중에 이제 설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변비도 상당히 어, 조, 어~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좌약을 쓰거나 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 점막을 통해서 세균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열이 난다든가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임의로 좌약이나 관장을 사용하는 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진료 때 충분한 어, 그런 변비약 같은 약들을 주치선생님 의 통해서 처방을 받으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진 기간에는 가능한 나름식이나 회를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기간에 고열이 나는 것은 환우분께서 예전에 건강하실 때열 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38도 이상 고열이 날 때는 가능한 외래를 당겨서 오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발 저림 증상 역시도 저희가 위암, 어, 항암 보조, 항암 요법을 할때 흔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말초신경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요 말초신경 부작용으로 좀 유명한 약제가 되겠고, 저희가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장갑이나 양말 사용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유지를 하되 또... 감각이 또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발이 저린 경우에 주치의, 선생님,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시게 되면 이 말초신경 부장감을 경감하기 위한 몇 가지 약제들이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 처방도 가능하니 주치의 교수님과 어, 상의하셔서 어, 그런 추가적인 진통 조절 약제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림 증상은 신경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실제로 옥살리플라틴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조항암요법 자체가 끝난 후에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오랜 시간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는 너무 마음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오랜 기간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손발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는 부작용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손발에 발적이 생긴다든가 벗겨진다든가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데 수족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항암제들이 많은 항암제들이 여러 약제들이 수족증후군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암보조항암요법 가운데에서는 젤록스요법에 포함되어 있는 젤로다가 이런 수족증후군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보습 로션이라든가, 이제 유레아 크림 같은 것들을 처방받으시면, 어, 조금 더, 어,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족증후군도 사실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단순 피부 부작용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족증후군도 심해질 경우에는, 젤로다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수족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젤로다를 감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족증후군도 저희가 특히 젤록스 보조항암 요법을 할 때는 어,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는 주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뭐 뭐 가능한 쉽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요거 한 장에 다달 어, 포함돼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암의 보조 항암 요법은 D2 절제술, 즉 확장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 가운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걸 기본적인 표준 수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따로 뭐뭐 뭐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기 혹은 3기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TS1 단독 요법 경구약 단독 요법으로 1년 혹은 젤록스 복합 요법으로 6개월을 치료하는 것을 현재 표준 보조 항암 요법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약제 선정에 관련돼서는 환자분 상태나 나이 또 담당 교수님의 임상적 판단 조직 검사 결과 소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또 문의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옵디보 키트루다라는 면역 치료제가 실제로 현재 위암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에서 옵디보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 없고 어, 올해 이게 어,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은 옵디보 키트루다를 어, 나중에 쓰지 말고 아예 재발 방지 항암요법, 즉, 보조 항암요법에서부터 사용하면 성적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임상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됐고, 그 임상 연구가 작년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그 조만간 또 결과가 발표되서면, 보조, 지금 현재 포, 표준 보조 항암요법은 TOS1 혹은 젤록스지만, 옵티복가 포함된 그런,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의 표준요법이 면역치료 더하기 젤록스 요법 같은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에서는 면역치료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항암방사선요법은 환자분의 그런 상태나 병기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잘 숙지하시고 적절히 관리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